안녕하세요. 컴스레존입니다. 부팅 중에 멈추는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요. 뭐 멈춰서 그 이상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출장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켜봤는데 마찬가지로 멈추는 증상이 발생을 해요. 이런 경우는 하드웨어 고장일 가능성이 높고요. 그래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잘 인식되고 있는지, 잘 작동되고 있는지 대충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한번 가상 윈도우로 다시 한번 부팅을 해봤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480기가 SSD를 사용하고 계신데 속도도 안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증폭이 굉장히 심해요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. 함부로 고장이라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. 여기서 한번 재설치도, 윈도우 재설치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전혀 진행이 안 돼요.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고장이라는 거겠죠. 케이블 쪽 문제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뭐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. 지금 옆 뚜껑 반대편에 이렇게 틀까지 장착돼서 쉽게 뺄 수가 있는데요. 이선 그대로 케이블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제 교체를 해보면 확실하게 답이 나오겠죠. 만약에 케이블이나 뭐 이런 쪽 파워 쪽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동일하게 안될 거고요. 기존에는 큰 용량을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큰 용량이 필요 없으시대요. 뭐 거의 다 남아 있었고요. 실제로 쓰는 공간은 얼마 안 되셨고요. 그래서 120기가로 선택을 하셨어요. 원래 장착되어 있던 대로 틀에 SSD를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고요. 이제 다시 조립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는 설치가 잘 돼요.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고장이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죠.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점검하는 방법을 이제 진행을 해요. 뭐 이것저것 한꺼번에 뭐 점검을 해봤자 솔직히 시간만 흐르고요. 저희가 이렇게 직접 부품을 교체해 가면서 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이에요. 인터넷은 바로 연결할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드라이버는 대부분 다 자동으로 설치된 상태예요. 설치가 안된 부분은 다시 다 설치를 해드렸고요. 지금 성능을 보면 점유율이 굉장히 낮죠. 이게 정상이죠. 더군다나 포맷까지 했으니까요. 아무튼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요. 뭐 접촉 불량이나 이런 원인일 수가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장 빨리 찾는 방법, 그 상태에서 부품만 교체를 해서 진행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고 혹시라도 동일하게 안 됐다 그러면 부품 고장은 아니라는 걸로 판단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을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저희가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거고요.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.